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전국적인 규모의 마라톤 대회를 4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새로남 행복 대전 마라톤 대회를 CTS 대전 방송 권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참가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대전 새로남 교회가 주최하고 전국 마라톤 협회가 주관한 제4회 대전 새로남 행복 마라톤 대회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500여 단체, 총 5,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3km 걷기 코스와 5km, 10km를 비롯해 마라톤 매니아를 위한 하프와 풀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제4회 대전 새로남 행복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화창한 봄날씨 가운데 또 대전 시민들, 또 우리 새로남 믿음의 가족들, 전국에서 오신 마라톤 매니아들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쪘는데 이번에도 기록을 깨면서 한번 제 자신을 이겨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번 마라톤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 마라토너의 기록 향상을 위해 전국 마라톤협회가 육성하는 19명의 선수들이 하프와 풀코스로 나눠져 페이스 메이커로 출전했습니다. 또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인 이봉주 선수와 김용 선수가 참여해 코스 완주 후 팬사인을 열어 마라톤 애호가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른 어느 대회보다도 이런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록을 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행복하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 완주자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주어졌으며 참가 코스별로 바람막이와 타월, 신발 등의 기념품이 제공됐습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문화행사에는 페인스 페인팅, 다트놀이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진행됐으며 CCN 가수 지성과 호놀룰루 등 총 4개 팀이 나와 즐거운 음악으로 완주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유종의 미래를 거두는 이 마라톤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대전 새로남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마련한 새로남 행복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를 통해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품 마라톤 대회로 이어져 가길 소망해봅니다. CTS 권준영입니다.